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따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책임자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2공항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공론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책임자인 김상도 실장이 원희룡 지사와 만났습니다. 김 실장은 제2공항 건설이 제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공항 건설의 찬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공항 건설이 제주도한테는 새로운 또 발전의 계기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우려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고 그런 의견들을 잘 청취를 하고 저희 계획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서 공항은 안전과 생존의 문제라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외국 왕래 다 저희들이 어떤 생존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데에서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 안전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발전이든 그 성장이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가가야 될 것 같고요. 이어 제주도 의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이 국책사업인 만큼 제주도가 아닌 국토부가 여론이나 공론조사를 실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실장은 제2공항은 제주도가 먼저 요청한 사업이라며 조사를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이 공항 문제는 유독 제주도에 이걸 전부 전가시키냐고요. 당신 내가 알아서 갖고 오면 따르겠다 말이 되냐고요. 국가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해주셔야지. 좀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 같은 경우를 어떤 지역에다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에 이제 공공항이든 방패장이든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걸 수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고 원래 시작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해달라고.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우편 접수 등을 통한 자체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환경 수용력 대응 방안 등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의견 수렴이어서 앞으로도 논란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회의는 오늘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며 도민 결정권을 무시하는 원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갈등 현안에 대한 중재와 해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는 도민 결정권이 보장되는 의견 수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토부는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69만 9,256명.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하다 보면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불만 같은 거 없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는 혼잡을 막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고 3주 차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실시합니다. 이후 4주 차인 다음 달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27일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지급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세대주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신청이 7천여 건에 이른 1차 지급대와 비교해 혼선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대원들의 지원금까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실상 별거 중인 가족 등에서는 분쟁이 생길 소지도 없지 않은데 실제 1차 지급 당시에도 같은 사유로 100건이 넘는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세대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제주도는 상권이 취약한 읍면 지역과 고령층을 고려해 선불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을 결정했고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3차 지원금 계획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이용이 제한됐던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공연장이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로 12개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6개 공공공연장을 확대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열람실은 좌석 수를 평소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하며 공연장도 2m 이상 좌석 사이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다음 주 실내 체육시설 70여 곳도 개방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2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돼서 해양 환경 감시나 도심지 치안 서비스, 농산물 재배 면적 예측 등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용화와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파급 효과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항공기처럼 생긴 고정익 드론입니다. 제주 해안을 날아다니며 굉생이 모자반이나 쓰레기가 밀려오는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보통 드론의 비행시간은 2, 30분에 불과하지만 이 드론의 몸체엔 태양광 전지판이 붙어 있어서 7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일반 드론들이 할 수 없는 이제 장거리의 장거리 그리고 장시간에 이제 비행하면서 뭐 해변가를 이제 그 매핑하는 것, 영상을 찍거나. 제주 시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안심 서비스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주기적으로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해서 각종 범죄나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노약자가 앱으로 요청할 경우 드론이 이동 경로를 따라 비행하며 귀갓길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현장에 드론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그 상황을 관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경찰이 그 모니터링된 화면을 보면서 출동하게끔 하는 거죠. 제주도의 드론 실증 사업은 한라산 구급 서비스와 월동 작물 재배 면적 예측 등 모두 6가지.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부분인데 제주도의 이제 제작업체가 사실은 마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업체와 어떤 연계점을 찾는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실제 어떤 그 실증 도시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업도 단순히 테스트만 하다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한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드론 자유와 구역 지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북쪽 2km 해상에서 우도 하우목동항을 출발해 성산항으로 가던 도항선과 성산선적 10톤급 연안복합어선이 충돌했습니다. 도항선에는 관광객 등 25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항선은 사고 뒤 자력으로 성산항에 입항했고 어선은 기관실이 파손돼 해경 구조정에 의해 성산항으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도항선 선수와 어선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양측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람사르 습지도시위원회 행정개입 의혹에 대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곶자왈 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 요구와 불법적인 사찰 행위에 대해 감사위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람사르 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제2공항 반대 글을 SNS에 올린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외고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 외고 학부모들은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공론화 의제 청원자 500여 명에 대한 도민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도민이 아닌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을 경우 공론화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학교 급식실 폭염 대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 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의결한 예방대책을 한 달이 지나서야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는 등 늑장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위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된 사항을 홈페이지나 공문으로 신속히 알려야 하지만 교육청은 이미 8월 식단이 다 짜여진 뒤에야 공문을 보냈다며 급식실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북부와 동부, 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3.6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산지와 남부, 동부, 북부에는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져 한라산 삼각봉에 216mm, 성판악 98, 성산 40, 서귀포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고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지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이번 관악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늘 저녁 제주아트센터에서 펼쳐진 제주도립 서귀포 관악단의 창작곡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MBC는 내일 피아노 박물관 공연과 모레 김영갑 갤러리 공연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이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당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장성철 도당위원장에게 주요 당직자의 임명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고문단과 여성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도당 운영 방향과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제주에 내린 비의 90% 가까이가 산성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시 연동에 설치된 산성비 측정소에서 관측된 강수일수는 54일로 이 가운데 pH 5.6 미만의 산성비가 측정된 일수는 47일, 87%로 조사됐습니다. 월별로는 3월에 산성도가 pH 4.5로 가장 강했지만 다른 지방 일부 대도시에서 관측되는 평균 pH 4.4 이하의 강한 산성비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고사하는 한라산 구상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구상나무 종복원 연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한라산 오리목 등산로 구상나무 자생지 일대에서 6년 동안 키운 구상나무 묘목 1000그루를 심고 성장 환경 모니터링과 생존 종자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구상나무 연구를 위한 묘목은 지난 2017년부터 식재됐는데 지금까지 3000그루 가운데 90%가 생존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건축물 철거 면적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철거된 건축물은 266동에 5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900여 제곱미터와 비슷했습니다. 철거 건축물 면적은 2017년 18만 1,000 제곱미터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10만 9,000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경기 침체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노후 건물 외에 재건축을 위한 철거는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원료수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시설 용량을 추가해 화북 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오수 일부가 처리되지 못하고 넘치면서 예산 13억 원을 들여 원료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